박상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선거 후보와 함께 현장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박상은 여기다 이제 그런데 얘기하는데 저희가 불복상권을 다닐 때마다 듣는 말씀인데 아까 어떤 분은 10년 동안 당선하셨는데 올해가 제일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른 시장에서 들은 말씀은 30년 장사를 했는데 지금처럼 장사 안 되는 일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 나라의 주인, 주권자로서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나를 위해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잘 행사해 달라고 선거로 특정 정치인들한테 위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권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제가 다 망가졌습니다. 정치가 또 정부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걸 챙기면 경제가 이렇게 나빠질 수는 없습니다. 경제를 이렇게 망치고도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대출 원리금 한 달에 50만 원 내던 것이 150만 원이 됐는데 한 달에 2-300만 원 벌어서 그 대출 원리금 갚으면 어떻게 삽니까? 전세 사기로 수만 명이 길바닥에 나앉아도 내몰래라 합니다. 수출이 전 세계 꼴찌로 떨어져도 모른 척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리백 몰라도 된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있습니다. 모르면 배워야지요. 모르는 게 뭘 그리 자랑이라고 몰라도 된다고 합니까?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 세계를 상대로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국내에 재생에너지가 없으면 이 화석연료로 생산된 에너지로 만든 제품을 팔 수가 없습니다. 안 산다는 것은 곧 그런 시대가 오는데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7%밖에 안 되는 이런 나라에서 수출 대기업들이 수출을 하려면 생산기지를 해외로 다 옮길 수밖에 없고 생산기지를 옮기면 거기서 일하는 우리나라 노동자들 다 일자리 잃게 됩니다. 그래도 몰라도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이런 생각으로 나라 살림을 하니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 우리 국가 공동체 구성원들이 같이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너무 많은 격차가 발생하면 그걸 줄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초부자들, 대기업들, 고액 자산가들 세금 다 깎아주고 그러니 국가 재정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서민 지원 예산 줄이고 R&D 예산 줄여서 공부도 연구도 못하게 하고 청년 지원 예산 줄이고 이러니 격차가 더 많이 발생하고 경기는 더 나빠지지 않습니까?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나라 살림을 하는 이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무능, 무책임, 무대책에 무관심까지 한 점에 대해서 이제 주인들이
회초리를 들어서 혼을 내야 될 때입니다. 이번 총선이 바로 그렇게 혼을 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총선은 권력을 위임한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주어진 권력으로 제대로 살림을 살았느냐, 대리인 시민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 했느냐에 대해서 판단하고 상벌을 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잘했으면 다시 권력을 주고, 지금 살만하다, 앞으로 이 상태가 계속돼도 상관이 없다, 이러면 다시 찍으십시오. 그러나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면 심판의 표를 던져서 이번 총선에서 쓴맛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더불어민주당 많이 기대에 부족합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에게 국회 입법권까지 넘겨주면 지금도 이 모양인데, 국가, 제도, 법 시스템 다 뜯어고쳐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이 나라를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종로에서부터 바꿔주십시오. 곽상은 후보, 정말로 유능하고 의기 높고 국민에게 충직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한 정치 세력의 맨 앞에서 승리를 견인해 나갈 선수입니다. 종로구 거주하시는 대한민국의 주권자 여러분, 우리 곽상은 후보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되찾아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아무리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해도 평등을 입에 달고 살면서 자기 측근, 자기 가족들은 온갖 범죄 혐의가 있어도 그냥 다 방치하고 타인의 없는 티끌을 만들어서 재판 보내서 고생시키고, 나라가 어찌되든 말든 해외에서 열심히 돈 써가면서 나라 망신시키는 일, 이렇게 하면은 신부름꾼의 자격을 박탈하겠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나라 살림을 맡기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국민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묻고, 적당히 입 틀어막고, 이렇게 하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다시 이 나라에 권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들은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징조도 조금씩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그리고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정치인 한 명 한 명은 눈 두 개, 귀 두 개, 입 한 개 가진 똑똑한 척하는 한 생명체이지만, 국민은 1억 개의 눈, 1억 개의 귀, 5천만 개의 입을 가진 집단 지성체입니다. 가려도 있는 것은 볼 것이고, 막아도 들릴 것은 들릴 것입니다. 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하는 것일 뿐입니다. 입을 틀어막아도 할 말을 할 것이고, 진실은 조용히 전파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의 주인 대한민국의 주권자임을 결코 노란하지 않는 바보가 아님을 이번에 보여주실 거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박상원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표님께서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정치가 민생입니다. 그리고 민생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국가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국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래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금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투표밖에 없습니다. 입은 틀어막아도 투표는 막지 못합니다. 투표로 지금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 시작의 종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네. 제가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선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호 하나 하겠습니다. 보호. 제가 못 살겠다. 그럼 여러분이 심판하자.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번. 네. 못 살겠다. 심판하자. 못 살겠다. 심판하자. 못 살겠다. 심판하자. 입틀박 정권. 심판하자. 잘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는 화이팅. 박상환 화이팅. 이기는 화이팅. 본선 가자. 마지막 한 번 더. 입틀박 정권. 여기까지 왔습니다.